제 아내는 네이트판 매니아입니다. 아, 이거 지옥인데. 익명 게시판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네이트판이 기상천외한 막장 스토리의 성지라는 건데요. 아, 여기서 이야기가 다 네. 양산되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집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말도 못하게 구박한다더라, 뭐 또 어느 집은 명절 음식 준비를 3일 내내 시켰다더라 등등등 남의 시월드 이야기를 보면서 사례별로 본인을 대입해서 걱정에 빠지는가 하면 바람난 남편 사연이라도 올라오는 날엔 넌 바람 안 피울 거지? 라고 의심까지 합니다. 사사건건 쓸데없는 걱정이 폭발하는 아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저도 자주 네. 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보는데 어때요? 이제, 제가 불행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제 네. 스스로가. 네. 보면서 난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솔직히. 진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진짜. 주인공을 만나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자, 주인공분, 사연의 주인공분 어디 계시나요? 아오! 아오! 낯이 익으신 분들이네요. 네. 아, 긴가민가 사실 계속. 그 커플로 유명하잖아요. 네. 바리바리 다금바리. 항상, 예, 항상 이렇게 계절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두 점 다 드셔가지고 그것도 약간 이제 좀 킹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너무 반갑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두 분이 사실 방송에서 만나셔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시청자분들이 네. 굉장히 그 응원을 많이 했어요. 진심으로 많이 했던 커플 중에 한 커플이었거든요. 네. 일단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들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마이크 나오는 거 맞나요? 누가 봐도 들리는데요.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본인 목소리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그 15기에 그 광수라는 이름으로 출연해서 여기 제 옆에 있는 와이프 옥순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36 남자 출연 남자 방청객입니다. 네, 광수 씨로 나왔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나는 솔로 15기에 출연한 김옥순, 김희라라고 합니다. 네, 본명 김희라 씨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희라 씨가 네. 임신 상태. 오, 진짜요? 진짜요? 몇 주? 11주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기 이름 뭐예요? 아기 이름 태명. 아용입니다. 아기용. 아, 아용이 청룡에 네. 태어나서. 네, 아기용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근데 뭐 오늘 주제가 헤어질 결심이기는 한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네,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헤어질 결심의 주제에 나오셨을까요? 아, 이게 헤어질 결심을 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이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아, 아내가 네이판 보고 쓸데없는 걱정을 엄청 많이 한다고 여기 지금 적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애를 하면서 어디서 듣고 보고 온 그런 시월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 시어머니도 있대. 이런 식으로 저희 시어머니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저희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와이프의 시어머니와는 매력이 있어. 저런 매력이 있어. 다른 시어머니들의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그런 걱정을 해왔던 거죠. 혼자서 걱정을 하셨구나.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혹시 뭐 일화라든지? 저는 설날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설에요? 제가 설날에 출근을 했거든요. 네. 명절 그 다음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 다다음 날에 출근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설날 명절 아침날 세고 뭐
친척 집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친척 집이 지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날 난 분명히 오빠한테 그렇지. 출근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네, 네. 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오빠가 네 이러는 거예요. 와, 서운할 수 있지. 일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좀 거기서 한번 1차 빡침이 있었고. 엄마 완전 빡쳤어 이 새끼가. 이 친구 아니야? 엄마 진짜 완전 빡쳤어. 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2차 빡침이 있어. 2차 포인트는. 2차 빡침은 이제. 톡박. 아, 결국에는 근데 이제 친정네 집을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고 뭐 네. 해야 되니까. 출근을 하고 왔죠, 이제 설날 때. 저기 이제 오빠가 동생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서울에. 아, 조금 이제 저는 좀 쉬고 싶기도 했는데 네. 이제 또 제가 또 싫다고 하면은 또 오빠가 아, 자기 가족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갔어요. 아, 서운해할까 봐. 가고 나서 이제 다 갔다 오고 뭐 수업하고 다 하니까 이제 또 저는 또 몸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 제 딴에는 아, 오빠가 내 입장을 왜 이해 안 해주지? 약간 그런 서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좀 내 입판을 좀 더 보면서 더 몰입하게 되고 와. 나도 이렇게 되진 않을까. 주인공과 내가 겹쳐 보이면서 네. 내가 계속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여기가 분종조직위원회인가요? 얘기하십시오. 아, 그래서 저도 그 첫 명절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제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식사하는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저녁에는 이제 제 와이프 이제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거든요. 네? 제 와이프 장모님이라고 하면 되잖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야. 결혼이 두 달이면은 그 단어가 헷갈려. 아, 좀 미안해요. 아니에요. 네. 아, 오늘 진짜 무슨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들이 물론 본인의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 가족을 약간 싫어하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마아보이라고 했어요. 마아보이라고 놀렸어요? 네. 놀렸어요. 네, 마아보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살면서 마아보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엄마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네이버 마마보의 요건 같은 걸 찾아왔는데 그 아니 인터넷 의존도가 너무 높네. 저는 이제 마마보이가 아닌데 마마보이라고 하니까 별로 타격은 없지만 그래서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행설수설 타격 있는데. 부인하거든. 타격 있는데. 약간 와이프는 항상 그 걱정이라는 것이 이제 바람과 관련된 것도 있었거든요. 바람과 관련된 것들. 예. 네. 많아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예, 네, 그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와이프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와 관련된 그런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에서. 너무 해로운 것만 본다. 해로운 것만. 근데 제가 변호사거든요. 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치고 되게 아는 단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유튜브 보지 말아라.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이제 보고 있고. 안 해면 안 봐요?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이게 양심에 손을 얹고. 안 해면 안 봐요?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이게 양심에 손을 얹고. 많이 줄기는 했어요. 줄었어요. 아, 줄기는 했어요. 완전, 아, 네. 아, 그래도, 원래 확 끊으면 거예요. 안 돼. 좋습니다. 네, 선생님 이 부부에게는 어떤 말을 좀 전해줘야 할까요? 아니 너무 근데 귀엽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귀엽네.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호칭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나의 시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근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 여쭈고 싶은 건 우리가 뭐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는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리액션인데 이 리액션을 하게 한 근본 액션이 있을 거예요. 감정들이나 상황들이.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런 건 혹시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런 상황이 될 때 남편이 좀 동의를 해주면 좋겠어. 난 내 감정을 알고 좀 당연히 좀 물어봐주고
딱 그렇게 가는 것도 아 갈 수는 있어. 근데 어머니 뭐 제가 저기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뭐 수업하고 또 뭐 수업이 있어서 조금 몸이 힘든 것 같은데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야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좀 뭐 갈 수 있겠어? 이러면 달랐겠죠.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면 아유 뭐 가야지 괜찮아 오빠 뒤져도 갈 게 내가. 괜찮아 오빠 부활하면 돼. 부활하면 돼. 나에게 믿음이 있잖아. 부활하면 돼. 기분이 훨씬 괜찮았을 거라고요. 아 오빠가 날 이렇게 되게 배려해주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쌓일 수 있어. 그리고 특별히 남편분이 전 더 그런데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게 체계적이란 말이에요. 지식의 체계성이나 막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이 이해 못하는데 체계적으로 막 말을 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아 진짜 답답한데. 근데 변호사에도 저의 시어머니에서 저는 그거랑 다른 능력이에요? 네, 우리 엄마, 저의 시어머니. 근데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게 있거든요. 저 사람 저 분야에서 너무 똑똑해. 네. 근데 말이 안 통해. 근데 자기의 논리가 너무 좋아. 맞는 말이야. 그러면 논리가 없는 사람보다 더 답답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뭐 뭐 그거 나 마마보이 아닌데. 나 이해가 안 돼. 거울이야 거울. 내가 마마보이가 아닌지 세 가지 이유를 댈게. 대시오. 요건을 찾아봤지. 그러면 자 봐보세요. 여성분들이 왜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친구는 동의를 많이 해줘요. 아우 너무 힘들었겠다. 공감을 많이 해주지. 야 나 이렇게 해서 속상했잖아. 그러면 여성분들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야 듣는 내가 힘든데 말하는 너는 진짜 힘들었겠다. 위안이 되죠. 응. 그러면 그때 여자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막 머리 잘라가지고 막 남자는 자랑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오토바이 샀어요. 그러면 죄송아 형 오토바이 샀는데 한번 봐볼래? 너도 이런 스타일 사봐봐. 좋아. 한번 타봐. 보험 되어 있어. 이렇게 자랑한다고요. 보험 되어 있어. 근데 여자분들은 머리 잘랐어요. 뱅으로. 네. 그럼 나 예쁘지 않아? 이러지 않아요. 이상하지.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언니 나 이거 이상하지 않아? 나 이거 이상하지. 이상하지. 이상하다고요. 자기가 보라고요. 자기가 보라고요. 이상하다고요. 자기도 이상한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야? 질서를 안 지켰다고요. 질서를. 근데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친한 사람들은. 야, 너 완전 예뻐. 완전 야, 잘 너, 잘랐어. 너 진짜 완전 옛날에 대학 다닐 때랑 똑같아. 너 지금 신민아 같아. 신민아 같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나 남자들을 모든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이거 좋아해요. 야, 너 그렇게 수업할 수 있겠어? 힘든데. 좀 쉬었다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여자 중에 아니 해야 돼. 아, 내가 해야 돼. 이런 걸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원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말했는데 좀 동의가 안 되고 또 뭐 또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영상이나 책들은 뭐예요? 되게 더 과하게 그게 있어. 이렇게 탁탁. 그러면 자기야 그거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거. 그렇게 하면 되게 그게 좀 힘들고 피곤한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호칭만 좀 공부하자. 이런 예, 뭐 너의 어머니 뭐 이런 것도 네. 너무 웨스턴 스타일이어가지고.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맞추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어렵죠. 특히 다툼이 생겨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아내는 제 얼굴도 보기 싫은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낮 12시든 밤 12시든 상관없이 집을 나가요. 어이구. 대체 어디로 가는지 언제 올 건지도 알 수 없고 매번 연락이 두절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싸우면 가출하는 우리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싸움에는 네네. 가끔 상상은 해봐요. 내가 이대로 나간다면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아... 그렇지, 생각을 하게 되지. 상상만 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힘들어. 상상만 해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고. 일단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일단 만나보시죠. 네. 어디 계시죠? 오! 제일 처음 아내가 가출한 걸 목격했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갑자기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가냐? 이게 시간이 뭐 12시 뭐 11시 이러니까 밤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놀래서 이제 옷을 얼른 갖춰 입고 따라 나갔죠. 근데 이제 못 찾았어요. 계속 돌다가 전화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연락이 안 닿아서 카톡을 남겼죠. 어디냐? 지금 걱정되니까 빨리 좀 들어와라. 아니 그래도 이제 늦은 시간에 아내가 나가면 아무래도 너무 걱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내를 한번 좀 말려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지 마 이렇게. 아 이제 아내가 좀 운동을 잘해서 힘이 좋아요. 그래서 아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딸려 나가는. 자기야 가지 마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새끼. 와 진짜 뒤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왜 집을 나가는 겁니까? 싸우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이유들은 좀 다양하겠지만 보통 이제 집안일 관련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저희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면 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청소 같은 거는 저희 둘 다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내일이나 모레 한 번에 몰아서 하자. 아 쌓아두는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소파에 앉아 있거나 하면 이제 그게 와이프는 서운한 거죠. 근데 아내분께 물어볼게요. 왜 화가 나실 때마다 이제 조금 못 참고 밖에 나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식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제 처음에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혼자만의 시간을 안 주는구나. 방에 들어가서 좀 가만히 있으면은 나와서 얘기하자 그러고. 내가 생각했네. 남자야? 아 저긴 남자고 그런가? 그게 역할 있고 남자라고. 아 그냥 저는 이제 화가 나면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전화기를 켜고 그냥 적어요. 왜 화났는지. 이제 연애 때는 제가 그런 걸 항상 뭐 떨어져 있으니까 연애 때는 같이 안 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싸울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씨. 아니 근데 사람은 성향상 집동물이 있고 야생동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집동물은 누구냐?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자랐냐? 요즘에 집동물의 대표가 개잖아요. 강아지. 근데 요즘 집에서 기른 강아지들은 자기가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안 해요. 내가 되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막 표정도 엄청 밝아 봐, 애들이 막. 진짜 얼굴에 털이 있는데도 표정이 보여요. 맞아요. 막 슬픈 것도 보이고 네, 보여요. 애가 되게 기뻐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잖아요. 막 산책시켜주고 똥 싸면 어떻게 해줘요? 치워준다. 비닐로 치워주고 그리고 똥 쌌다고 칭찬해. 칭찬도 해주고. 맞네. 똥 쌌다고 칭찬해주자. 남편이 똥 싸서 칭찬받는 집이 있어요? 남편은 똥 싸면 아우 좀 닦고해! 문 닦고 싸! 냄새 뭘 처먹었는지 아주 그냥. 근데 좀 야생동물같이 자란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 설표범, 치타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의 물이 안 짓고 지 혼자만 살다가 그냥 교미할 때만 딱 암컷을 만났다가 또 자기 혼자 살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막 그렇게 누가 뭐 아우 너무 아프지 이런 거 없고 내가 잘해도 막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시험 합격했어? 대단하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자만하지 마. 자만! 뭐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져. 뭐 하나 됐다고 벨벨벨벨벨벨 저놈 새끼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떻게 성장 과정이 어떤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막 왜 그래? 막 이런 환경보다는 좀 잘하지 그랬어. 약간 이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이제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야생성. 그러면
이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야생동물이라고 안 아프겠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치료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대개 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눈을 감고 먹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포유류 중에 아플 때 먹는 거 인간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인간은 아프면 야 먹어, 야 재성아 먹어야 산다, 먹어야 이겨내, 지민아 먹어. 그래야 기운 내지. 스트레스 발버. 그렇지. 그래야 풀려요. 보통 포유류들은 아프면 일단 금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먹지도 않아. 나 여기서 눈을 감고 좀 차분하게 이 공간이 필요해. 근데 자꾸 이 공간으로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화하자고. 대화해. 자기야 대화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아내의 이런 성향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 가까운 속성은 이 사람이 해오던 패턴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에 더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는 싸울 수 있잖아요. 또 싸우면 이제 아내가 또 똑같은 패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자기의 공간이 좀 필요하구나. 인정해 주자. 근데 아내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진짜 우리도 계속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메시지 한 번 정도는 해주자. 자기야 나 30분만 있다 들어갈게. 그러면 이제 남편분도 아 그래 걱정돼서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고 연락하고 얼른 들어와. 자기 시간 보내다가. 그리고 이걸 근본적으로 좋게 하려면 이제 결혼 초기 때 우리가 지금 사랑이 그래도 몽실몽실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과거에 어떻게 보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속살입니다. 결혼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살이 살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10년, 20년 되면 이거 그냥 동물의 왕국이야 그냥. 네? 뭐 속옷 입고 아내가 지나간다고 막 야하고 흥분할 것 같아요. 아 좀 집에선 좀! 아 왜 그렇게 옷을 입냐고! 다 같이 사는 데서! 살이 살이 아니야. 진짜 살은 마음. 내 과거에 묻어둔 그 이야기. 그거를 스킨십 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